같은 건물 엘리베이터 넉 대 중 석 대는 강남 사는 부자만 전용으로 사용하네. 영세 상인과 사용하면 수준 떨어진다 하네. 서울 강남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벽면에 붙은 패러디 노랫말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른바 엘리베이터 갑질 논란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노랫말이 쓰여지고 붙여져야 했는지 노랫말을 직접 만든 해당 건물의 상인을 익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노랫말 쓰신 거를 보니까 그리 안녕해 보이시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읽어드렸는데 일부분이었어요. 네. 이제 강남 부자들을 좀 꼬집는 글을 써보셨는데 자, 이런 글은 네. 어떻게 쓰게 되신 건가요? 상가 입주자가 127개 구분소유권자로 되어 있는데 예. 상가 이용 고객이 상당합니다. 네. 반면에 아파트 입주자는 96세대밖에 되지 않고 네. 그럼에도 엘리베이터 4대 중 3대에 그런 카드키를 설치하여 전용으로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네. 상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가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하나를 타기 위해서는 10분씩 기다려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이 엘리베이터를 하다 보니 특히 여름에는 밑에서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를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상가 측 사람에게 항의를 많이 해요. 이거 불편해서 이용을 못하겠다고. 그런 정도로 힘들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상가 측에서 이미 여러 차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줄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아파트 측은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가져오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네. 소송을 통해 해결하면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고 예, 예. 상가 방문자들도 평소 이 건물을 이용할 때 엘리베이터와 계단 사용의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사정이 처음 알게 되었다면서 그런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애초에 이 예. 상가 건물이 만들어졌을 때 엘리베이터 네. 용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특별히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예. 여기는 주상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주상복합 건물은 집합건물법상 모두가 공용으로 써야 되는 공용시설입니다. 네. 타옥이만 저희한테 상가 전용으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예. 이건 역시 저희가 양구해서 1, 2호기는 아파트 전용으로 써라. 4호기는 우리가 쓰고 3호기는 공용으로 쓰자는 것인데 예. 처음부터 자기들 거였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네. 그 3호기 엘리베이터는 지금 현재 용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호기에는요. 장애인용 비상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파트 측 주장은 상가 전용이 하나 있지 않느냐. 비상용에도 그걸 쓰면 되지. 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문제 그 3호기 엘리베이터가 지금 카드키가 이제 문 안에 있어가지고 지금 못 쓰는 네.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카드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키를 하면 그 문이 열립니다. 네. 아예 그 입구를 그렇게 카드키로 막은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더 예. 나아가서 엘리베이터만 그런 게 아니라 특별 피난 계단도 두 개나 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 피난 계단 역시 카드키를 막아놨고 못 나갑니다. 비상 계단을 말씀하시는 비상 계단을 거죠? 비상 계단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럼 이게 처음부터 이 3호기 엘리베이터를 들어가려면 지금 네. 말씀하신 카드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입주민들이 본인들만 쓰려고 따로 나중에 만든 건가요? 제가 확인한 바는 이거를 분양 후 주체인 시행사에서 네. 저희한테 서면 확인을 해준 게 있는데요. 네. 엘리베이터 및 특별 피난 계단 앞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키는 불법 시설물이라고 서면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예, 예. 상가 입주자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점을 자주 건의하였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입주자들은 영세상인의 특성상 상가의 이용 고객이 아파트 입주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고 할 수 없었습니다. 네네. 이번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아파트 측에서는 우리 영세 상가를 돌면서 상가 관리단에 반대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 동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당신네 상가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향후 이후에도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른바 네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불매운동까지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당하는 상가 입장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이 무서울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러면 네. 관계 당국에서 그럼 어떤 적절한 조치가 지금 취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2011년 12월경에 예. 상가 측 입주자가 강남 소방서에 이 민원을 제기하였어요. 예, 예. 그 결과 소방시설 설치 요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보완 명령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앞주자 측은 과태료만 납부하고 이를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년 동안
수정되지 않고 과태료만 납부하고 이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내용 증명도 보내왔고 요구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송을 하라고,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오라고만 얘기했어요. 자, 이게 참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또 입주자들이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네요. 네. 이제 문제는 엘리베이터 공용으로 쓰면 주거공간 보안 유지가 안 된다. 또 이런 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네. 또 입주민들 주장도 들을 만한 게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불안하다고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카드키를 아파트 내에 설치해서 그 카드를 대어야 그 층을 누를 수 있게끔 장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 예. 그럼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갈 리가 없을 거고 네.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않고 원래 우리 거였다라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비상구에 이제 카드키를 네. 좀 잠겨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계단 비상구 네.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런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카드키가 네. 자동으로 열려서 이제 비상구로서 네. 역할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하는 말에 불과하고요. 불이 화재가 났어 봐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화재가 막상 났는데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할 거고. 비상시라고 하는 건 화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어떤 도둑이 침범할 수도 있고 강도가 침범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딘가 그거를 피해서 자기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네네. 화재 시에 그게 개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상계단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럼 이 갈등 상황 계속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대화로 좀 풀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풀어가실 건가요? 예. 얼마든지 대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3호기 엘리베이터를 공용으로 사용하자. 네. 그것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피난 계단도 말씀드렸던 대로 열어주시면 좋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입주민과 상인 등간의 갈등. 좀 합의점이 마련되면 네. 좋겠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남 부자 비판 노랫말을 써붙여 관심을 모았던 상인을 익명으로 만나봤습니다.